네, 오늘은 안병수 작가님을 모시고 우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식생활 문제를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을 전공했고, 한때 가공식품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공식품의 여러 문제를 발견하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가공식품, 특히 식품 첨가물을 남용한 초가공식품을 중심으로 그 문제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고요. 최근에는 그 안병수의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오늘은 요즘 그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는 그 건강기능식품, 그죠? 영양보충제라고도 그러죠. 이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마침 이 주제를 다룬 그 책이 있어서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책이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의 저명한 영양학자인데요. 브라이언 클레멘트 박사가 쓴 책으로 번역서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책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국내 서적이에요. 입바른 의사로서 암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 명승건 박사 책으로, 이거 국내 서적입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될 식품과 먹지 말아야 될 식품 구분 한번 알려주셨잖아요. 이 비타민제나 이 건강기능식품에서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게 있는 건가요? 일단 그 이제 전문가들이 영양제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이 책에서도 이제 그 내용을 많이 강조를 해요. 시종일관 주장하는 바가 자연이 만든 영양분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자연이 만든 영양소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거의 대부분은 자연이 아닌 과학이 만들어요. 합성물질이 사용되거든요. 화학물질들이. 당장 지금 비타민 보충제 하나만 보더라도 95% 이상의 제품에 합성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보충제는 진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비타민 C를 예로 들면은 이제 뭐 비타민 C 뭐 음료도 있고 비타민 C가 들어갔다 여러 가지 뭐 젤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그런 거랑 이제 우리가 뭐 레몬을 통해서 먹는 비타민 C 이 둘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계속 이제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그 가장 큰 차이가 합성 비타민은 한 가지 물질만 있어요. 물론 물질 자체도 다른데, 저기 화학적으로 한 가지 물질만 있고, 뭐 레몬이라든가 이런 자연식 소재는 수많은 다른 영양분들이 같이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이 같은 물질들의 그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흡수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물질만 들어있는 합성물 영양제는 별로 그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영양제에서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봐야 될게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제 그겁니다. 이제 그 합성물질로 만든 인공영양제. 그게 이제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요걸 이제 조금 비유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제 바닷물의 경우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과학자는 그 천연의 바닷물과 구성비가 거의 똑같은 인공 바닷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인공 바닷물에 바닷물고기를 넣으면 살수 없든가 산다 하더라도 제수면대로 못 삽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해도 인공적으로는 천연의 바닷물을 그대로 흉내낼 수가 없거든요. 그 천연의 바닷물 속에는 지구 표면의 수많은 물질들이, 그것들이 그대로 복잡하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녹아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이제 흉내내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또, 뭐 이제 그런 예는 많이 우리가 들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일 중에 이제 사과. 사과도 말이죠. 실험실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과 어떤 사과냐? 천연의 사과하고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만약에 인공적으로 사과를 만들려면은 먼저 우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미국의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이 말했습니다. 그만큼 우주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사과 하나 만드는 게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영양제도 접근을 해야 돼요. 초영양제는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몸속에서도 효능이 다른 거고 합성영양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이런 합성영양제는 반드시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요. 식품 첨가물 자체로도 해로우면서 우리 몸 안에서 영양성분들을 고갈시키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영양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든가 오히려 해롭다든가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책에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고요. 굳이 이런 책이 아니더라도 전문 저널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예? 그 중에서 하나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베타카로틴에 대한 거예요. 베타카로틴 잘 아시죠? 비타민 A의 전분 물질로 그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생유활성 물질입니다. 그 논문을 하나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에 보면 여기 베타카로틴이라고 나옵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 A의 전분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베타카로틴이 요즘 이제 새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비타카로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결론이 밑에 나와 있어요. 베타카로틴 중에서도 천연 베타카로틴은 건강에 틀림없이 유익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중요한 게 합성 베타카로틴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예? 이런 논문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예?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예? 천연 영양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합성 영양제는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영양제 문제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꼭 영양제를 먹어야 되나? 이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되는 거 아니었나? 예. 이런 생각 가지신 분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양 건강기능식품의 그 존재 자체가 걸리는 그 질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양소 충분할까?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 만큼 전문가에 따라서도 의견이 좀 다릅니다. 어떤 전문가는 음식만으로 영양소 섭취가 충분하다고 얘기해요. 또 어떤 전문가는 불충분하다고 얘기해요. 먼저 불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그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현대식 농사법에 취약성이 들어있습니다. 주로 이제 농약, 비료 같은 데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다 보니까 그 토양에 영양성분이 많이 유실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란 농작물은 영양분 구성에 아무래도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음식만으로는 영양분이 결핍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잘못된 식상으로 또 문제를 삼아요. 현대인도 주로 가공식품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가공한 초가공식품도 식품첨가물이 들어있는데 식품첨가물들이 또 영양분 결핍의 또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영양분 부족 사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또 영양제를 또 먹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영양분 필요성은 그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영양제를 선택할 거냐. 합성 영양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연식품으로 만든 그런 영양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반면에 이제 음식만으로 영양 섭취가 충분하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분들은 이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식생활을 잘 해야 되는 조건. 좋은 음식 먹어야 되는 거. 채소, 과일 같은 거 많이 먹고 가공식품들 특히 초가공식품 먹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영양분 결핍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음식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영양분 결핍 문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보건복지에서 이제 매년 그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하거든요. 그 자료를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채소 과일 많이 먹잖아요. 뭐 김치 같은 거, 비빔밥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은 음식입니까? 이런 것만 제대로 먹으면 괜찮은 건데. 일부 계층의 사람들 패스트푸드, 인스턴트식품 같은 초과음식품 즐겨 먹잖아요. 그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분들은 영양분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양 건강기능식품을 권할 게 아니라 그분들을 계모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예?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바로 보건당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예, 식생활만 제대로 잘하면 영양분 결핍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굳이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우리나라 토양에 문제가 있다면, 예? 예? 영양분 유실 문제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거 개선을 해야죠. 미래를 위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따로 드시지 않으신가요? 예. 저는 건강기능식품,
일절 안 먹습니다. 예. 하다못해 비타민C도 먹지 않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요즘 많이 활용하시죠? 저는 전혀 안 먹습니다. 작가님은 들깨 강정 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릴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비타민이 이제 합성 비타민도 있고 천연 비타민도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이제 결국 오늘 얘기의 그 핵심 내용이 되겠네요. 일단 만드는 방법도 다릅니다. 합성 비타민은 대개 석유화학 물질을 주원료로 사용해요. 대개. 그래가지고 복잡한 화학 공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천연 비타민은 자연식품 소재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그 안에 영양 성분이 최대한 보존되도록 고안된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리고 또 이제 분자 구조에서도 좀 차이가 있어요. 분자 구조에서도 물론 평면적인 구조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물질인 겁니다. 이걸 지금 이성체라고 그러거든요. 이성체. 이성체를 우리 몸은 전혀 다른 물질로 인식해요. 그래서 효과도 크게 다른 겁니다. 이제 꽃에 비유해보면 아주 재미있는데 꽃. 예? 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조화와 생화가 있습니다. 예. 우리한테 감을 주는 꽃은 어느 쪽인가요? 당연히 생화죠. 예. 예. 합성 비타민이 조화라면 천연 비타민은 생화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성 비타민은 이제 인위적으로 과학적으로 만든 거고. 그렇죠. 합성 천연 비타민은 뭔가 이제 자연의 물질에서 뽑아가지고 그렇죠.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연에서 뽑아서 만들 수도 있고 자연식품 그대로 그 자체로 그거 먹기 좋게 최소한으로 가공해서 만든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생화나 조화 말씀하셨지만 이제 예.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그렇죠. 똑같죠. 그 안에 있는 성분이 완전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죠. 예? 향미 성분이 있냐 없냐 그 차이일 수도 있고 우리한테 감흥을 주냐 안 주냐 그 차이죠. 그럼 이제 합성 비타민이 좀 나쁜 약이라고 보는 이유는 어떤지? 예, 그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어요. 네. 예. 그게 사실 합성 비타민을 알면은, 아, 이게 의약품과 비슷한 면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게 영양제들이 다 그래요. 합성영양제들이. 그게 합성영양제가 처음에는 우리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먹으면 우리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게 합성영양제는 의약품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에 면역 체계를 교란시킬 수도 있고요. 제품에 따라서는 독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논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다이어트리 서플먼트 이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합성 보조식품입니다. 합성영양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하면 사망률이죠. 사망률. 네. 합성영양제와 사망률과의 관계. 네. 관계. 네. 를 다룬 논문인데 결론이 여기 나와 있어요. 결론이 예, 뭐라고 나와 있나요? 비타민 및 미네랄 보조식품은 총체적으로 사망률을 높인다. 이 현상은 비타민뿐만이 아니라 철분 보조식품 같은 미네랄 제품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예, 철분 보조식품에서도 아주 심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뿐만이 아니고 미네랄 보조식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일단 말이죠. 예, 어떤 회사들이 만드나 이런 예, 합성 비타민, 합성 영양제는 대개 제약회사나 화학회사가 만든다. 예? 그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사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죠. 거기 대변인들이 하는 그 고백이 있는데 예? 그걸 잘 들어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우리의 진정한 고객은 소비자가 아니라 제약회사다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고백을 해요. 이 말 속에 여러 의미가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얘기가 그러면은 FDA가 뭔가 국민들을 그렇죠.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약사들을 물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죠. 네. 근데 어느 쪽을 더 우선하느냐 제약회사 쪽을 더 우선한다. 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진짜 비타민은 그럼 대체품이 없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 예, 대체품이 없다는 말이 저는 옳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조인자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해하면 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 보조인자, 그게 뭔가 하면은 말 그대로 도와주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비타민도 그렇고 미네랄도 그렇고 우리 몸에서 흡수 이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와주는 그 물질이 필요해요. 단일 물질만은 흡수 이용이 잘 안 돼요. 예? 그게 도와주는 물질이 바로 보조인자인데 그 보조인자에는 다른 미네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항산화 물질이라든가 또 수많은 식물성 영양물 이걸 갖다 이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그 자연식품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이런 물질들이 시너지 효과를 냄으로써 우리 몸에 흡수 이용되는 거거든요. 그 자연식품 대표는 그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걸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여기서 또 논문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요거 보시면 이게 이제 과일과 채소죠. 과일과 채소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파이토케미칼, 식물성 영양분이죠. 예? 과일과 채소에 파이토케미칼이 잔뜩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 파이토케미칼들의 역할을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써놨는데. 그 과일과 채소가 갖는 항산화 효능, 항암 효능은 이 파이토케미칼들. 예? 수많은 종류의 영양분들의 시너지 효과에서 나온다. 라는 내용을 보고한 논문이거든요. 여러 영양분 성분들의 시너지 효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흡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흡수 이용 영양분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 보조인자에는 말이죠. 이런 그 영양분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게 꽤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효소, 그다음에 또 이제 호르몬 같은 거, 산소 같은 거 이런 것들 넓이에서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자연식품에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대로 흉내낼 수 있냐? 대체품을 만들어낼 수 있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타민C가 효과가 좋다고 해서 예. 비타민C만 먹는다고 그 작용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 비타민C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다른 같이 보조인자들 그게 같이 먹어야 네. 비로소 원활한 흡수 이용이 일어난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좋다고 하는 그 성분만 지금 약으로 뽑아서 먹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 성분만 만들어서 네. 그거를 이제 알약으로 만들어서 먹는 거죠. 근데 이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합성 영양제를 먹고 있던 1만 1천 명의 사람들의 혈액을 이제 연구한 결과가 있죠. 그 사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연구인데요. 그 이 연구를 한 기관이 그 히포크라테스 건강연구소라는 데예요. 이게 미국에 있는 연구소인데 이 연구소에서 매년 그 흥미있는 실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1만 1천 명에 달하는 그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데요. 이 집단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천연 영양분을 안 먹고 주로 합성 영양분만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영양분이 혈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확인됐어요. 흡수 이용되지 않고. 예? 이분들은 영양분 결핍 정도가 아주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들 가운데 합성 영양분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말이죠. 약물 중독 현상을 보이고 그 복용을 중지하니까 금단 현상까지 보였다고 그럽니다. 그 일부 계층에서는 눈동자가 돌아가고 식은땀을 흘리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실험 결과는 2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대요. 근데 또 놀랍게도 이들에게 3주 동안 천연 영양제를 먹이고 자연식 생활을 하게 했더니 영양 상태가 크게 개선됐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문제가 없어지면서. 이게 바로 합성 영양제 문제점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연구 결과만 보면은 사실은 뭐 전혀 흡수가 안 되고 돈만 쓰는 거네요. 그렇게 나타난 거죠. 합성 영양제 무용론을 보여주는 그 사례죠. 네. 이제 영양 보충제도 이제 품질이 또 따로 있는 건가요? 아, 그렇죠. 이게 일반인들이 참 이제 그 잘못 생각하기 쉬운 건데, 영양제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합성 영양제와 천연 영양제는 품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천연 영양제라 하더라도 또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조금씩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천연 영양제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가 하나는 천연 물질에다가 합성 물질을 섞은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천연 영양제라고 하지만은 그 특정 물질을 자연식품에서 추출해서 만든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식품 그대로 최소한으로만 가공해서 만든 제품.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천연 영양제 의미를 가장 잘 살린 제품은 당연히 맨 뒤에 나와 있는 자연식품 그대로
가공해서 만든 거가 되겠죠. 이게 품질적으로 다 다른데 그중에서도 자연식품 그대로 만든 거 이게 가장 품질적으로도 우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뭐 광고라든지 뭐 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접할 때 보면은 항상 나오는 게 이제 데이터. 예. 그렇죠. 어떻게 있는데 효과를 봤다라 이런 그래프나 이거 항상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제 그런 데이터를 이제 그게 그 임상실험 결과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데 그게 참 그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임상실험이 이게 설계 단계부터 잘해야 되거든요. 예. 잘못 설계하면 이제 그 결과가 엉뚱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설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논란도 있고 그런 건데 그 영양 보충제의 경우도 이제 특히 그래요. 그 가끔 이제 영양 보충제의 그 부정적인 그 보도가 나오죠. 뭐 소용없다, 무용론, 뭐 임상실험 결과가 이제 안 좋다, 뭐 이런 사례가 많이 보도되는데. 그 뭐 예를 든다면 뭐 사망률이 올해도 올라간다든가 암 발병률을 높인다든가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때 중요한 게 어떤 영양제를 사용했느냐. 근데 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이때 대개 보면 합성 영양제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가 나쁘게 나오죠. 그리고 또 이제 임상 실험을 진행하는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 또 진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편견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합성 영양제나 천연제나 똑같다는 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결과가 또 왜곡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임상 실험 진행자가 누구냐? 그 진행자의 양심이 어떠냐? 뭐 의도나 목적성 등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구를 하려면 이제 연구비가 필요한데 그 연구비를 어디서 조달받습니까? 그 독자적으로 조달하면 참 좋은데 대개 업체로부터 조달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업체 이익에 반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 경우에도 결과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 우리가 이제 뭐 편의점에 가도 요즘에 뭐 비타민 C가 들어간 뭐 음료수, 뭐 젤, 그런 가고 싶은 많죠. 이런 거 예. 많잖아요. 영양강화식품이라고 예. 하나요? 예, 영양강화식품. 그 이런 영양강화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예, 편의점도 좋고 슈퍼도 좋고 마트도 좋고 이제 각종 가공식품들 보시면은 그 이제 영양 특정 영양 성분을 더 첨가해가지고 그 영양소 함량을 높인 식품들 있죠. 그게 바로 영양강화식품인데. 흔히 이제 기능성 식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때 영양 성분을 첨가할 때 어떤 영양제를 쓸까요? 천연 영양제를 사용할까요? 그렇지 않죠. 거의 대부분 합성 영양제를 씁니다. 이렇게 어떤 가공식품에 합성 물질을 일부 첨가해 놓고 영양 효능을 기대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 미국 뉴욕대학교 영양학 교수인 메리언 넥스를 박사가 한 얘기가 있는데요. 재미있어요, 이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영양학의 문제는 음식에서 영양소를 뺐고, 식사에서 음식을 뺐고, 삶에서 식사를 뺐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풍조에서 생겨난 대표적인 식품이 영양강화식품, 즉, 기능성 식품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마케팅 기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양 강화 식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뭐 영양소들은 대부분 이제 합성 영양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합성 영양제를 대개 첨가를 하죠.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럼, 특히 음료수 같은 데 보면. 그럼 이제 이게 합성 영양제가 우리 혈액 속에 뭔가 그대로 있다는 거잖아요. 흡수가 안 되고. 흡수가 잘 안 되고 혈액 속에 그대로. 그럼 이제 이거는 사실상 이 소비자의 뭔가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A 먹을까 B 먹을까 고민할 때 야, B에는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대. 선택을 하기 위한 이제 마케팅 수법에 이제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그 합성 영양제를 가지고 첨가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기왕이면 소비자는 좋은 거 먹어야지 하니까 그걸 선택을 유도하는 그렇죠. 그 장치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그렇죠. 네. 대개 보면 뭐 음료수 같은 데도 비타민 C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그럼 이거 좋은 거네? 그치. 우유에도 보면은 뭐, 맞아요, 예. 뭐를 첨가했느니 무슨 강화 우유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건 철분이 들어가 있네? 그쵸. 이거는 칼슘이 많이 들어, 더 많이 들어가 있네? 이건 비타민C가 들어있네? 이거 더 좋은 거네? 네. 그럼 선택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게 네. 아주 훌륭한 마케팅 기법인 거죠. 예. 그 이제 비타민에도 라벨이 붙어 있나 보죠? 예, 맞아요. 가공식품에 라벨이 있죠. 네. 그거 같이 이제 비타민 보충제, 뭐 철, 미네랄도 마찬가지. 거기도 다 이제 라벨이 있습니다. 표시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표시 내용들이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린 경우가 많아요. 그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거는 그 대개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적절하지 않은 그 표기입니다. 천연이라는 라벨이 붙은 그 제품입니다. 그게 천연이라는 라벨이 붙으면은 소비자들 대개 보면은 아 이거는 100% 천연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잘 들여다보면 합성물질이 같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표기 누락의 경우입니다. 예. 원래 그런 건강기능식품에는 그 예, 주얼리 외에 굉장히 여러 그 식품 첨가물을 비롯해서 많은 물질들이 사용되는데 이 물질들 가운데는 분명히 알레르기라든가 ADHD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일일이 다 표기되지 않고 누락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스포츠 선수들 금지약물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도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예, 잘 표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건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은 야, 이제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과장된 표기입니다. 사실 그 효능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이제 과도하게 효능을 부풀려가지고 표기하는 사례도 있어요. 예, 이런 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영양 강화 식품, 기능성 식품 같은 경우 그런 사례가 많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영양 보충제에 들어가는 뭐 첨가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강 기능 식품들 그 형태를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가장 흔한 게 이제 알약 형태죠. 네. 알약 형태, 타블렛 형태. 그리고 또 이제 캡슐 형태도 꽤 많이 있죠. 캡슐 형태. 그다음에 과일, 게일 같은 그런 형태인데 이렇다 보니까 식품 첨가물로서 거의 필수적으로 고착제, 충전제, 또 뭐 부형제 같은 것들이 그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런 그 영양제 제품이 우리 소화기 안에서 잘 녹도록 하기 위해서 또 첨가물들이 사용되는데 분해제 같은 거 그런 게 사용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사용되는데요.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일단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감미료나 향료 같은 거 사용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영양제를 구성하는 구성 물질들이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유화제나 안정제 같은 게 사용되고 또 이제 보관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보존료나 무슨 그 항산화제 같은 것도 사용되고 공장에서 작업할 때 작업 편의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감마제나 윤활제 같은 것도 사용되고 그리고 또 외관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예? 색소나 코팅제 같은 것들도 사용되고 이렇게 다양한 첨가물들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챙겨 먹는 것 중에 하나 오메가 3 생각이 드는데 예, 오메가 3 지방산. 이 오메가 3에서 뭘 따져봐야 될까요? 예. 이게 이제 필수 지방산이죠. 오메가3 지방산이.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음식이나 영양제를 섭취해야 되는데, 그 시판되고 있는 제품들을 거의 대부분 뭐로 만드나요? 아마 대부분 생선기름으로 만들 겁니다. 생선기름, 어유로 만들어요. 이 어유가 문제예요. 요즘 해양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중금속이나 환경으로 오염된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게 이제 그대로 필수 지방산 제품명까지 이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제조 과정에서 오메가3 지방산이 변질될 수가 있어요. 이게 오메가3 지방산이 취약한 게 이제 뭐 공기, 광선, 열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접촉하면 금방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에 접촉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특히 이제 또 오메가3 지방산만 오유에서 추출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그 변질을 일으키는 그런 인자의 그 노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때도 또 이제 산패가 또 잘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런 제품은 이제 좋은 영양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오메가3 지방산이 이렇게 변질되면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영양 문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독성 물질에 가까워요.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을 선택할 때는 이제 예, 그런 그 변질되지 않은 그다음에 이제 중금속이나 그런데 오염되지 않은 걸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 일반인들은 참 알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제조업체가 이제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제 문제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또 유통업체들도 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오메가3가 이제 생선에서 이제 채취 추출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생선은 또 이제 자연상 양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뭐 큰 문제 없을까요? 이때 어떤 생선을 썼느냐. 예? 이게 자연산 생선을 썼으면 이게 괜찮아요. 근데 되게 양식 생선을 쓰거든요. 이런 제품이 문제인데, 왜냐하면 양식장이 어디 있습니까? 육지 가까운 근해에 위치했잖아요. 예, 가까운 바다는 당연히 중금속이나 뭐 환경 호르몬 같은 거 더 많이 오염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양식장이라는 게 자연 상태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 좁은 공간에 그 많은 물고기들이 갇혀서 생육하게 되는데, 건강하지 못해요, 물고기들이. 이제 비용도 걸리고, 질병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항생제를 또 써요. 예, 항생제. 그러니까 항생제에 오염되는 거예요. 이게 또 오메가3 지방산까지 이행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그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사료. 사료를 먹이잖아요. 사료가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다지 그 좋은 사료를 안 써요. 되게 이제 질이 나쁜 그 저급 사료를 쓰게 되는데, 이런 데는 또 첨가물이 들어가요. 이게 사료 첨가물 아닙니까? 이게 어떤 양식장에서는 색소를 쓰는 데도 있대요. 예. 이런 데 생산한 그 어류, 그런 데서 만든 어류로다가 추출한 오메가3 지방산은 그 좋은 지방산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런 지방산일수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오메가3에 들어가는 이제 생선 기름이, 그러니까 오메가3 보충제죠? 예. 이게 발암물질도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예, 예, 맞아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개 보면 그 귀한 걸 쓰러 아주 그 취약하죠? 쉽게 깨지거나 변질되거나. 그 오메가3지만이 딱 그래요. 아주 중요하고 귀한 영양소지만은 쉽게 변질돼요. 쉽게 말해서 안정성, 예?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아주 쉽게 변화든가 산패되든가 그래요. 그 이유는 오메가3 지방산이 분자적으로 볼 때 아주 취약한 부위가 많거든요.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 분자 사슬에서 그 취약한 부위를 전문적으로 이중결합이라고 합니다. 이중결합에서 모든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산패도 일어나고. 그게 이중결합이 많을수록 아주 그 취약한 지방산인데, 오메가3 지방산에 지방산 가운데 그 이중결합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변질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일단 오메가3 지방산이 변질되면은 그때는 해로 물질들이 무척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발암성이 강한 물질들이에요, 대개. 대표적인 게 트랜스 지방산. 잘 아시잖아요. 네. 과산화물, 알데히드 화합물, 뭐 활성산소 같은 것들. 그게 그런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 오메가3 지방산은 되도록 식물성 식품을 통해서, 식물성 지방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주로 권하는 거 있죠? 들깨, 아마씨, 견과류 같은 거. 견과류 중에서는 호두 같은 데 이제 비교적 많이 들어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 바로 들깨입니다. 들깨. 아마씨도 좋은데, 아마씨는 우리나라에서 좀 귀하잖아요. 들깨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들깨를 이용하자고요. 그대로 먹는 것도 좋고, 들기름, 생들기름 주로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예, 생들기름에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많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요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름이 아마 콩기름하고 카놀라유. 카놀라유? 아닌가 싶은데. 예, 예. 이 카놀라유가 좀 문제가 있나요? 카놀라유가 많이 구설에 오르죠. 카놀라유가 뭔지 생각해 보면 돼요. 그 대표적인 채 종류죠. 식물의 씨앗으로 만든 기름인데, 주로 이제 유채씨유를 말합니다. 그죠? 유채씨유인데, 우리 전문가들은 유채씨유를 예로부터 방충제로 사용해 왔다는 점을 주목해요. 이게 벌레 잡는 데 썼다는 거예요. 이게 독성물질이에요, 사실은. 실제로, 이게 유채씨유에는 독성물질이 들어있어요. 에루신산이라는 물질인데, 이게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 에루신산이라는 물질을 다 제거를 했죠. 유채씨유에서.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또 있어요. 이 독성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 문제예요. 예전에는 품종이랑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 안 됐는데,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유전자 조작 방식, GMO 방식,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카놀라유가 GMO 오일이라는 그 굴레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업체들은 또 다른 방식을 써요. 그 물리적인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열 처리하는 거예요. 가열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산패가 진행되는 거예요. 온도가 높으면 산패가 훨씬 더 촉진되잖아요. 그러니까 카놀라유는 좋은 기름이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작가님께서는 요리할 때 어떤 기름을 주로 쓰시나요? 저는 압착류를 씁니다. 압착류도 다 있어요. 대두유도 압착류가 있고 그래요? 포도주에도 압착류가 있고 다 압착류가 있는데 시중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압착류는 올리브유죠. 엑스트라버진이라서 그런 거 이게 압착 올리브유입니다. 이제 압착 올리브유 중에서도 품질 좋은 게 있는데 그리고 그 유리병에 들어있는 거 유리병도 그 색깔이 들어있는 검은 유리병 속에 들어있는 압착류가 꽤 좋은 건데 좀 그게 좀 비싸요. 그래서 같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도 그렇죠. 어떤 용기에 들어가서 달아다나는 그렇죠. 거죠? 예예. 왜냐하면 이제 광선까지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그 검은색 유리병 쓰는데 근데 이제 뭐 마트 같은데 가 보면은 그 페트병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압착 엑스트라 버진 표기만 있으면은 그걸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걸 씁니다. 이제 비타민을 이제 A, D, E, K를 항상 같이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예, 비타민 A, D, E, K 이거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예, 먼저 비타민 전문가들이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위한 전부, 전부를 위한 하나 라는 말인데 이게 비타민 형제들을 위한 구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비타민은 한 가지만 먹으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흡수 이용을 도와주는 다른 비타민과 함께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비타민 A, D, E, K가 그렇습니다. 예, 이 비타민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죠.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들을 지용성 비타민 사형제라고 불러요. 지용성 비타민만은 되도록 같이 먹어라. 원래 비타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지만은 너무 많이 먹어도 탈이잖아요. 근데 특히 지용성 비타민이 과도하게 섭취하면 특히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이유로 해서 비타민도 그렇고 미네랄도 그렇고 영양제는 되도록 자연식품을 통해서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지용성 비타민 하나만 보더라도 합성영양제는 안 좋다. 합성영양제는 한 가지 물질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물질은 과잉 섭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해성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식품을 통해서 먹으면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죠. 특히 이제 비타민 B군은 이제 가공하지 않은 식품으로 보충해야 되는 이유가 있네요. 비타민 B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데 비타민 이게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비타민 B군이 워낙 형제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잘 아시잖아요. 비타민 형제들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만 해도 8가지나 돼요. 근데 이게 종전에는 훨씬 더 많았어요. 12가지 썼어요. 근데 그중에 이제 4가지는 비타민으로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뺐어요. 그래서 지금 8가지만 남은 건데 사실은 이 8가지 외에도 비타민 B군에 속하는 물질들이 꽤 많이 또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과학이 현대 과학이 아직 비타민에서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아직 밝혀내지 못하는 부분이 꽤 많아요. 이렇게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이제 비타민을 먹으려면 이 형제들 다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얼마나 많이 먹어야 돼요. 그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합성 비타민으로다가 비타민 B를 먹는다는 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넌센스예요. 예. 근데 자연식품을 통해서 먹으면 그런 것조차 전혀 안 해도 되죠. 비타민 형제들이 다 같이 식품 안에 다 같이 들어있으니까. 확인 안 된 것도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것도 걱정 안 해도 되고. 예. 이게 바로 비타민은 가공하지 않은 특히 비타민 B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식품을 통해서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아마 그 종합 비타민 하나쯤은 아마 드시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그렇죠. 예,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뭐 기준율이라고 해가지고 막 하루 권장량에 뭐 몇 퍼센트의 그 비타민이 들어있다 이런 게 써 그렇죠. 있더라고요. 뭐 그렇죠. 많게는 몇 배도 막 들어있던데. 맞습니다. 딱 보면은 이거 하나 먹으면은 내가 딴 거 안 먹어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그렇죠. 그게? 표기 보면은 하여튼 그 과장 표기가 꽤 많은데 뭐 이 제품 안에 사과 몇 그렇죠. 개가 들어있다든가 레몬 몇 개가 들어있다든가 굉장히 하여튼 뭐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선정을 하는데
이게 사실 합성 비타민이에요. 합성 비타민. 예, 흡수율이 낮아요. 합성 비타민이. 예, 비타민을 흡수해야 될 때 반드시 보조인자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조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흡수율이 잘 안 되는 건데, 비타민 보조인자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미네랄입니다. 그런 제품에 미네랄이 없어요. 그게 비타민이 잘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비타민뿐만이 아니고 미네랄도 마찬가지인데, 미네랄이 또 원활하게 흡수해 운되기 위해서는 또 비타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예, 그러니까 비타민과 미네랄은 서로 보조인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이론을 이해하면 합성 비타민, 합성 미네랄 무용론도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 그게 합성 비타민은 미네랄이 없고 합성 미네랄은 미네랄에는 비타민이 없잖아요. 이런 건 당연히 흡수율이 떨어지는 거고, 암만 많이 들어있다고 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흡수율이 잘 안 되는데, 혈액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죠? 예, 그래서 자연식품을 통해서 영양분은 이용해야 되는, 예?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 그게 이제 많이는 들어있는 건 맞지만, 이게 실제로 영양되는 거 흡수되는지는 그거는 네, 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논란이 있다. 그렇죠. 네. 믿을 수 없다. 네.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이제 건강기능식품도 이제 식품이니까 라벨이 있겠죠? 그렇죠. 라벨이 있습니다. 이 라벨에서 어떤 걸 확인해야 될까요? 예, 이제 라벨 잘 봐야 되죠. 예, 예. 이제 그 표시 기준들이 거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가공식품하고 똑같아요. 예. 예, 라벨을 요즘 잘 안 보시는데 건강식품에서 더 잘 보셔야 돼요. 이 라벨에 표기된 내용은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최소한의 정보거든요. 근데 이 라벨에 적힌 그 글귀들이 홍보 일색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오해를 하기 쉬운데요.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예,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제까지 계속 언급했었는데, 예? 그 천연이라는 표기, 천연이라는 표기를 너무 믿지 마라. 예? 예? 이런 그 천연이라는 표기가 있는 제품들도 합성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합성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꼭 이제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유기농 표시입니다. 유기농 표시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이거 좋은 거. 그렇죠. 천연 제품. 네. 어? 자연식품. 이런 것들 연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도 잘 살펴보면 또 합성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건강기능식품에는 보면은 그 발효식품도 꽤 있죠. 효모 같은 거. 그죠? 예, 그런 것들도 꽤 많은데, 이거는 간접적으로 합성 물질을 첨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거. 요즘 들어서 나노 기술을 많이 접목을 해가지고 건강기능식품 만들어가지고 뭐 하여튼 혁신을 기치로 대단한 제품도 선전하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물론 나노 성분이 오르면서 흡수 이용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전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뇌세포에 스트레스를 준다든가 혈관이나 무슨 신경세포에 축적된다든가 그런 유해성 보고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기에 잘 보시고, 만약에 이제 마이크로 입자라든가 뭐 울트라 파인 입자라든가 그런 표기가 있으면, 아, 이건 나노 제품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양소 섭취 기준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그 영양소 섭취 기준도 이제 그 논란이 많은데, 이게 영양소 섭취 기준을 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이런 다량 영양소는 그래도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 미네랄이나 비타민 같은 이런 밀한 영양분은 아주 섬세하게 설계해가지고 조사해야 되는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섭취 기준, 정해놓은 섭취 기준에 여러 가지 허점이 있는데요. 대략 그 두 가지 문제를 들 수 있어요. 이제 가장 흔한 게,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게 그 합성영양제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 미네랄이나 비타민이나 뭐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흡수율이 그 천연이냐 합성이냐에 따라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일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전제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현재 섭취 기준이 너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그 지적이 그 많이 나옵니다. 당장 그 전문가들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비타민C 제품의 경우 천연 비타민C를 이용한다면은 지금 설정되어 있는 기준보다 절반 정도 수준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섭취가 좀 과다하게 이제 설정되어 있는데, 비타민 C뿐만이 아니에요. 비타민 E 같은 거. 비타민 E도 이제 비슷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논문을 잘해서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제목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비타민 E를 말하죠. 이 비타민 E가 이제 잘 아시죠? 그 토코페롤 제제입니다. 그죠? 천연과 합성 비타민 E의 그 차이점을 얘기해 주는데, 이게 지금 농도입니다. 농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도인데, 이 농도가 바로 세뇌 흡수율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관 내 농도니까. 네, 혈액 내 농도니까 흡수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비교해 봤는데, 결과가 여기 나와요. 이게 뭐라고 나왔냐? 천연 비타민 E는 합성 비타민 E에 비해서 세뇌율이 약 두 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합성 비타민이 훨씬 불리하다는 거죠. 다른 비타민들도 비슷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점 얘기를 한다면은 바로 개인 차이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개인 차이. 원래 영양소 요구량은 그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나이라든가 뭐 인종이라든가 성별 뭐 건강 상태 뭐 식습관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건 영양분의 영양분 섭취의 그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기본을 그 전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보통 일일 영양 권장량은 권장한 그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해야 될까요? 예, 이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걸 과연 그럼 선택해야 되느냐? 일단은 건강기능 선택하지 말고 자연식생활을 완벽하게 하는 거, 이게 가장 좋겠는데, 굳이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가 되겠죠. 일단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에는 그죠? 영양 보충제들 꽤 많잖아요. 근데 시판되는 거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합성물질로만 이루어진 것, 그 다음에 합성물질에 천연물질이 섞여 있는 것, 그 다음에 천연에서 유래한 제품, 그 다음에 끝으로 천연물질로만 만든 거, 그죠? 요 네 가지인데, 예,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합성 제품은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겁니다. 그죠?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는 합성물질하고 천연물질이 섞여 있는 거고, 천연 유리한 거는 어떤 특정 물질을 추출해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천연 제품, 이거는 자연 그대로 최소한도로만 가공해서 만든 거. 식품 첨가물들이 사용됐냐 안 됐냐,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세 가지는 다 식품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맨 밑에 있는 거. 천연 제품은 식품 첨가물이 안 들어갑니다. 표기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중요하겠죠. 우리나라 제품 경우 어떻게 표시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비타민 C 제품의 경우입니다. 비타민 C 제품의 경우 합성물질로만 되어 있는 거는 그냥 비타민 C 미끄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합성물질하고 천연물질이 섞여 있는 제품으로 어떻게 표시되어 있을까? 이 표기에다가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이제 주로 비타민C는 아세룰라 열매로다가 많이 만들거든요. 아세룰라 열매에는 비타민C가 무척 많은데, 보통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과일인 레몬보다 비타민C 함량이 20배나 더 많은 거로 조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세룰라 열매로다 많이 비타민C 제품을 만드는데, 그 추출해서 만든 분말, 그걸 섞은 거예요. 네, 섞어서 만든 거. 이거 우리가 표시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천연 유래 제품. 추출해서 만든 건 어떻게 표기를 할까? 예? 아세룰라 열매로 만드는데 그 속에서 추출했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함량까지 이제 표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 비타민C 미끄럼.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죠. 그죠? 예. 그 맨 끝으로. 그러면 자연 그대로 만든 천연 식품, 천연 제품은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을까?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아세룰라 100%. 예, 아주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예.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제품은 뭘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굳이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한다면 바로 이걸 먹자? 다 짐작하시겠죠? 맨 밑에 있는 거. 예, 이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게 소비자분들,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예, 우리가 그 라벨을 잘 보고서, 예,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진짜 행동이 무척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식품을 구입했다면 그 식품을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지하는 소비자가 있는 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잘 우리가 유지 보존해 나가려면 소비자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이 사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 미국에 골든 에포크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100% 천연물질로만
영양제를 만들던 회사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회사가 지금 시장에서 밀려났어요.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소비자 사랑받으면서. 근데 지금은 시장에서 밀려버렸습니다. 그 합성물질로 인공영양제를 만들던 그 막강한 회사들한테 게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 소비자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 NOSG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비영리 단체인데 천연식품 기준 그룹이라는 단체예요. 네, 이 단체가 최우선적으로 지금 벌이고 있는 그 운동이 있는데 바로 천연영양제 소비 확대 운동입니다. 예? 예. 이 단체가 주장하는 그 이에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천연이라는 라벨이 붙은 비타민제 중 90% 이상의 제품에 합성물질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그걸 확인하고 합성물질이 들어있는 영양제는 소비하지 말자. 예, 라고 하는데 그다지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이런 단체 호소에 그다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타깝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이제 우리가 시장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선택을 또 잘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참 그 건강 이런 식품 회사들을 우리가 이제 좀 잘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건강기능식품회사들이 가장 중시하는 게 뭘까? 보통 이제 제조업체들이 중시하는 기술력이죠. 그래서 연구개발이나 R&D 쪽, 그쪽에 투자도 많이 하고, 그쪽에 이제 중시하는데, 이게 건강기능식품회사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마케팅 쪽을 가장 중시하고 있지 않을까. 사실, 지금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강자들을 보면 대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에요. 아니면, 보상 플랜이 잘 되어 있는 회사라든가, 예? 그 사실이 예, 마케팅 쪽을 중시한다는 그 증거가 아닐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 책을 쓴 저자 클레멘트 박사, 그러니까 책의 말미에 이제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예? 그걸 보시면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품 라벨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제품 라벨을 먼저. 그리고 합성 비타민 구입에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반드시 천연식품으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천연영양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기꺼이 싸우세요. 싸우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식생활이 중요합니다. 식생활을 잘하면 굳이 건강기능식품 이용할 필요가 없고 꼭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한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100% 천연 제품을 이용하십사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건강이란 뭘까? 건강이란 좋은 음식이 우리 몸속에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향기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그러면 질병이란 뭘까요? 그 반대죠? 나쁜 음식이 우리 몸에 만들어 놓은 추한 악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안병수 작가님 모시고 건강기능식품 영양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